어떠셨어요 한 주 동안? 뭐.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다. 요새 영화들이 많아요. 여름 시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 텐트폴이라 그러죠. 뭐라고요? 텐트폴 영화라고 해서 이제 텐트폴 영화. 네, 텐트폴 각 배급사마다 이제 큰 영화들 하나씩 이제 출격시키고 있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저께는 이제 어저께군요. CJ가 내놓는 이제 제목이 뭐죠? 이정재 씨 나오는 인천 상륙작전을 어저께 봤어요. Are you Korean? 아, sure. 아, 제가 약간 외국 사람 닮았다는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자, 첫 번째 코너입니다. 아, 기어이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왔어요. 10 PM 박스 오피스. 자, 지난주 3위부터 봅니다. 도리를 찾아서 이렇게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앤드류 스탠튼 감독이고요. 앨런 드제네러스, 아카데미의 명 그 MC로 유명한 여성이죠. 그리고 다이안 키튼, 이드리스 엘바, 도미닉 웨스트가 이제 목소리 출연했습니다. 1편에서 니모를 함께 찾으면서 절친 사이가 된 도리와 말린의 새로운 어떤 도리예요. 부모님 찾기가 이제 주로 펼쳐진 그런 영화였죠. 네네. 정시우 기자님은 7점 주셨네요. 네. 어쨌든 어쨌든 픽사니까. 어쨌든 픽사니까도 있고 반대로 픽사라서 아쉽다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근데 어쨌든 픽사니까라는 한 줄만 봤을 때는 주식 네. 있으신 것 같아요. 픽사에 주식 있으십니까? 있으면 솔직하게.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다. 네, 진짜로. 자, 2위 만나봅니다. 자, 네. 박스오피스 2위 부산행입니다. 주말 누적 관객수가 55만 9천 명이에요. 유료시사회의 결과죠. 개봉한 영화가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는데 2위였어요. 네, 2위였어요. 연상우 감독, 네, 돼지의왕과 같은 그 사이비 같은 이 애니메이션을 연출하다가 이제 첫 극영화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공유, 마동석, 정유미, 최우식, 안소희가 주연을 맡았고요. 전대미문의 재난이 대한민국을 덮친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부산까지 이르는 442km. 자, 이 안에서 벌이는 이제 인간 사투를 벌이고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변칙 개봉이죠. 네. 기록 갱신했습니다. 네네. 87만 명 동원해서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개봉 첫날의 누적 관객수가 143만 7천 명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마동석의 새로운 발견. 아주 유약한 코미디 연기도 잘하면서 아주 무지막지한 특히나 이제 양쪽 팔에다 그 이 테이핑을 하고서 그 저도 좀비 영화 거의 다 봤거든요. 유명하다는 영화들은. 네네네. 맨주먹으로 싸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네. 야구 방망이로 맞아도 안 쓰러지는 좀비가 마동석의 원투에 쓰러집니다. 근데 이게 허황 때 보이지가 않는 게 뭐냐면 마동석 씨한테 맞으면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칸에서 저희 칸에서 처음 봤는데 정말 마동석 씨가 나올 때마다 외국인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환호와 박수와 정말 엄청난 반응들이 나왔었어요. 가장 빛나는 장면은 결국은 그 기차 안에서 같은 인간들끼리 두 패로 갈리는 게 되게 강한 네, 그게 바로 연상호적인 연상호 네. 감독적인 어떤 메시지이자 네. 가장 영화 속에서 그 중심 뼈대가 아니었나 박스오피스 1위 봅니다. 자, 나유시미 2가 주말에 누적 관객수가 100만 명이 넘어서면서 예,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술 사기단이 돌았다라고 하면서 3년 만에 다시 예, 매직쇼를 통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편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고 이게 지금 하면 200만 돌파했을 거예요. 아, 200만 돌파. 아, 그러니까 주말 누적만 그쵸, 100만이군요. 그렇고요. 네, 네. 200만 돌파. 네, 대단하네요. 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팬들이 많네요. 네. 그렇죠. 네네. 사실 이제 마술이라는 그 소재를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금주의 개봉작으로 넘어갑니다. 자, 빠바바밤. 네. 소리도 내가 내야 돼. 수아니가 내일 여기로 오겠대. 자기 혼자서라도. 애가 혼자 어딜 가? 어? 집니다. 미안. 아니 미안해 미안. 개인적으로요, 그 영화의 초반부에 이렇게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 그 공유 씨가 따라하고 이렇게 갈 때 그 네. 불이 난 건물 하나가 보이면서 이렇게 창문을 열면 그 재 같은 게 날라와서 그 소녀의 그 손바닥에서 이렇게 네네. 흔적을 탁 남게 되는 장면인데 그냥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 디테일한 장면을 많이 예, 시적이면서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거대한 그 대형 사고에 대한 어떤 불길한 전원 같은 거를 그렇게 시적인 어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줄 때 이 영화 굉장히 그 이쁜 장면
계급을 나눠가지고 이미지를 바꿨잖아요. 그렇죠. 칸마다 이미지가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액션의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좁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어떤 액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좀비들이 서로를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장면인데 그 장면 사실 뭐 월드워즈에서 봤다고는 합니다만 이 그 평면적인 공간 내에서 입체감을 주는 그러니까 위로 상승하는 이미지까지 이제 만들어내면서 그냥 좌우로만 그러니까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로 막 상승하는 듯한 이미지까지 만들어지면서 그 단조로운 공간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고 근데 그 워킹데드 할 때 한참 미국에서 좀비 영화가 굉장히 흥행해가지고 그 미국 전문가들이 왜 좀비 영화가 흥행인가 해서 약간 분석을 했대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사회랑 경제가 좀 안정적이면은 뱀파이어물이 인기를 끌고 사회가 좀 안 좋을수록 좀비물 인기를 끈다는 그런 그러니까 평을 해놨더라고요. 좀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뚜렷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무지막지한 공포물이 밀려오는 건데 자, 만 원 기준가 정식 기자님이 정해봅니다. 이 영화 얼마입니까? 저는 만 원. 만 원. 만 원. 딱 만 원. 딱 만 원. 말했듯이 일단은 티켓값은 하는 영화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는 극장에서 꼭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두 번째 개봉작 만나러 갑니다. I saw it wrong, isn't it? One day a person has a more ass of complicated and solvable problems. What the hell are you doing, Abe? Then in the batting of an eye, dark clouds part, she can enjoy a decent life again. It's just astounding. I've had many experiences and now a unique one. 네. 네, 호아킨 피닉스와 엠마 스톤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레셔널 맨이라고 하면 비이성적인 남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개봉작인 이레셔널 맨 뭐 개인적으로 해주실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영화 보고 나서 저는 사실 뭘 본지 모르겠어요. 왜요? 영화가 좀 개인적으로 약간 전체적으로 밋밋한 느낌이 좀 없지 않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물론 그 특유의 초철살인도 있고 뭐 캐릭터도 약간 허무주의긴 한데 약간 사건이 뭐 기존 영화에서도 물론 우디 앨런 영화가 촘촘하게 뭐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닌데 이번 영화에서는 특히나 약간 너무 갑작스럽게 사건이 풀리고 하는 느낌도 약간 있었고요. 최근에 그 우디 앨런 영화가 좀 제자리를 이렇게 도는 듯한 느낌이 있죠. 사실 뭐 꽤 많은 작품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디 앨런이란 그의 어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은 이제 과거의 성취 안에서만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는 듯한 사실 우디 앨런 영화가 나올 때마다 아 이 영화 꼭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이 영화 안 보셔도 뭐 그렇게 큰일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정도네. 자, 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입니까? 저는 6,500원 정도. 6,500원? 네. 최악이네요.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우디 앨런 작품 중에서는 뭐 거의 최하압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 인생 최고의 명작! 짜자잔. 정식 기자님 먼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건 정말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프랭크 다라본트의 미스트. 이 영화 어떤 영화냐면은 그 주인공이 아들을 데리고 대형 할인점에 갔어요. 근데 그때 안개 속에서 뭔가 그때 한 산하를 나타나더니 안개 속에 뭔가가 있어요 라고 외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인마트 안에 고립이 되죠. 그때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안개가 좌우 끼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정체가 안 나타나요. 근데 안 나타나는데 그것만으로 한 시간 동안 정말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연출력이 어마어마한 그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 안개 속에서의 무엇인가가 공포를 어마어마하게 예, 주죠. 지금 뭐 영화에 지금 스틸컷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뭘 봤는지 모르는데 저 사람 표정으로서 그냥 다 공포가 옵니다. 그러면서 그 폐쇄된 공간에서 그 무엇인가 모르지만 바깥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 주는 어떤 압박감 같은 거. 어마어마하죠. 네. 또 이 영화 이 영화가 정말 훌륭한 거는 저는 사실 이 영화의 반전은 저는 식센스보다 넘었다고 생각. 전 더 좋았어요. 이 영화의 반전. 식센스? 상당히 냉소적이죠.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잖아. 네, 식센스는. 뭐 다 아시니까 근데 이 영화도 굉장히 안 본 분들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입니다. 아, 제가 미스트의 반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꼭 보셔야 되니까.
정말? 어. 얘기하고 싶다. 아니요. 이거 이 반전은 이 반전을 듣는 순간 진짜로 그냥 모든 게 허무해지잖아요. 예. 정말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뽑은 명작. 오늘 저 부산행 얘기 가장 많이 했죠. 좀비 영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도 국내에서 보신 분들이 제가 보기엔 1000명이 안 돼요. 저도 사실 영화 못 봤어요. 더 배터리입니다. 네. 영화는 아주 단순합니다. 미래겠죠? 네. 좀비들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냥 둘이 친해요. 친한데 계속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헤드폰 끼고 배터리를 써야 되는 그 말하자면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계속 음악을 듣고 다녀요. 그래서 별의별 해괴망측한 짓들을 해요. 네, 좀비들이 창고라고 있는데 둘이서 야구하고 있고. 네. 하지만 봐도 재밌네요. 아주 일상적인. 그러니까 이 영화의 네. 가장 핵심 뭐냐면 좀비들이 창고를 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한 두 사람이 이도 닦고 음악도 듣고 심지어는 그 여자 좀비를 보면서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일들이 막 펼쳐져요. 그 좀비들을 가지고 또 둘이서 장난도 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독특하네요. 지금까지의 좀비 영화라고 하면 이제 현존하는 어떤 공포를 좀비로 은유화시켜서 막 좀비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못 견디하는데 이 영화는 그 공포마저도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기력하게 그 일상 속에서 그 그냥 일상을 보내는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그 좀비들이 가득한 세상을 유영하듯이 아주 그 무미건조